북한 체제는 이미 힘들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래서 마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김정은이도 그렇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뇌쪽이 안 좋아요. 지금 김정은이도 마흔이거든요. 김정은이가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이때 되면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탈방한 지 17년 차된 이미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김주희가 된다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 대대로 내려오는 정권은 여자가 아닌 남자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바깥일을 큰일을 할수 있지만 여자는 바깥에서 큰일은 할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대의원 선거 이럴 때 옛날에도 그 여자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자들이 좀 되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김여정이 때문에 조금 좀 보편화되지 않았나. 말로는 남녀 평등권이라고 북한도 말을 해요. 근데 전혀 평등권은 없어요. 남자 우월주의가 더 심해요, 북한은. 그리고 여자의 그릇은 대외 사업을 하기에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기도 하고요. 남자들이 여자를 신뢰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숨겨진 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예, 이게 시간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마흔이거든요. 김정은이가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이때 되면 슬슬 이제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북한이 택시도 생기고 그때는 뭐 택시 회사라는 게 없었는데 택시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가면 돈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처럼 택시라고 써져 있더라고 한글로. 그 평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이제는 신형거래라는 게 예전에는 옛날 지주들처럼 뭐쌀 1kg 꿔주고 가을에 가서 10kg 받고 이런 고리대식으로 저희들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면 몇 프로 알다리 이자를 내야 되는 시스템이 거의 세계화 수준 정도로 지금 들어서고 있대요. 먹는 것도 이제는 옛날에는 뭐 옥수수 밥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쌀 수준 정도? 잘 사는 집은 다쌀 먹는 데요. 예, 사람들의 생각이 다 한국이 이제는 잘 살고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북한에 돈을 보내줘요.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탈북민들을 보내주는 돈으로 경제를 살려가면서 살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경제를 또 윙윙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 노래도 그렇고, 한국 영화도 그렇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이 너무 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밥솥, 한국 TV, 한국 가전제품이 진짜 1순위래요. 잘 사는 집들은 그거를 갖다 놓고, 그 삼성 거라는 거, 삼성이라는 그거를 떼낸대요, 마크를. 그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다 한국 제품을 쓴대요. 그 밥솥 진짜 일러준대요, 거기서.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는 이게 북한이라는 우리 땅이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된 거구나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제를 못하니까 한국으로 도저히 가족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막 교도소 보내고 교화소 보내고 노동다른 데 보내고 막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한대요. 살게끔 놔둔대요. 그냥 놔둔대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면 돈을 다 뺏었어요. 보이부에서 갈취를 해갔어요. 근데 지금은 놔둔대요. 모른 척 눈을 많이 감는대요. 김정은이 자체가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또 도망을 칠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김정은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라. 한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죽였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대요. 놔둔대요. 감시만 안 돼. 김정은이도 그렇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원래 몸매가 되게 날씬한 몸매였는데 김정일이가 이제 세습을 인계를 하려 보니 김일성이를 닮은 사람을 내세워야 이제 북한 인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이미지가 굉장히 김일성이를 흡사하게 형성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더라고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살찌는 주사를 맞는다더라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살을 찌은 거기 때문에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뇌 쪽이 안 좋아요. 고혈압, 뇌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인위적으로 살을 찌었기 때문에 고혈압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뇌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아마 거질적인 질환이 아닐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을 좀더 많이 키우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의사를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해도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이미 흔들렸어요. 북한 체제는 이미 흔들렸어요. 이미 흔들린 지는 오래됐고요. 언제냐면요, 90년대에 모의를 했었어요. 평양을 쳐들어가려고. 이게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문준수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체제를 뒤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황정엽이 넘어가고 황정엽이 18대 후손까지 이제 처형하고 정치범인 수경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를 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끼리는 시시시시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일로 바칠지 저 사람이 일로 바칠지 모르니까 누구도 못 믿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육사단 운전수가 한개 사단을 소집을 한 거예요. 쳐들어가자. 무기랑 해가지고 차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 이동 중에 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는 평양까지 들어갔는데 시포초소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데 경무관들이 다 지켜요. 경무관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의 1급 경호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시포초소에서 바로 자기네가 모르는 부대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직속 평양에다 전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일본 처소에선 통과했는데 이번 처소에서 걸린 거예요. 이번 처소에서 걸린 이유가 일본 처소에는 기존에 있던 병사다 보니까 아니까 통과시킨 거예요. 검열 없이. 이번 처소에는 신입 병사가 들어온 거예요. 신병들은 착대로 하거든요. 하란대로 하거든요. 이게 상사도 뭐든 무조건 수색을 해요.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하고 무조건 수색을 해요. 얘네는. 근데 신병이 2명이 서 있었는데 야, 나 무슨 사단 누구야? 아, 알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이 새끼가 내가 너 언제 왔어? 오늘부로 왔습니다. 그래, 야, 난 너네 여기 지도는 누구 알고 누구 알고 알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경호부 애들한테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심지어 중앙당 간부래도 해야 돼요. 그거는. 신분증 보여줬더니 차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훈련이야? 이랬더니 무슨 훈련입니까?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차량 봐도 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차 수색을 차량 보여주는 순간 이게 다 무기거든요. 그래서 야, 펴! 이렇게 된 거야. 그냥 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차가 그냥 수색 안 하고 그냥 쫙 나가니까 얘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위에다가, 직속, 중앙당에다가. 무슨 차량, 어디 사단 차량이 지금. 차량에 무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다가 포위가 된 거야, 얘네가. 그래서 그게 감행됐던 사람들이 다 총살당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함부로 못해요, 그걸, 그 쿠데타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북한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 왜 쿠데타를 못 일으켜? 사람들이 알면서 왜 들고 뭐 일어나? 이러는데, 들고 일어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들고 일어난 사람만 죽어.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멸사가 되니까 누구도 그걸 원하질 않아. 나 하나 희생되면 좋은데 한국은 그랬잖아요. 한국은 뭔가 일으키려고 하면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다 몰살시켜. 그러니까 그걸 못해요. 마르크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할 때 잠깐 들었던 얘기긴 한데 이 사람이 사상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고. 북한에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김일성이가 우상화했어요. 근데 독일이 그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동독하고 서독. 근데 동독이 졌잖아요. 서독에 먹혔잖아요. 동독이 마르크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우월주의였는데 먹히면서 세계에서 서독이 동독을 먹어서 하나의 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명칭이 되니까 북한이 주장할 수가 없고 그걸 교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크라는 이름이 쏙 들어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의 초상화는 김일성이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김정일이가 하면서 내려갔죠, 그게. 근데 레닌 막스주의 사상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때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레닌은 소련의 첫 혁명가이기도 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한 첫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굉장히 그거를 북한을 그런 나라로 만들 거라라는 거를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게 레닌 막스주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우상화하죠. 김일성이가 레닌을 우상화하듯이 우상화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이 하면서 그게 내려갔었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김정은이는 아마 알 거예요. 김일성이를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우상화를 하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평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에다 북한이 이제 핵도 주고 무기도 주고 하면서 러시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미국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가 됐고 세계가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가 지금 논쟁이 되는 판국이 돼버리니 러시아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을 존중한다고 하게 되면 안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이 반대파도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푸틴을 존중해주면 안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레닌을 해주는 거예요. 레닌을 다시
우상화해줌으로써 우리는 러시아라는 이 나라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너네를 잊지 않고 우리는 너네를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레닌 하나만 올려놓으면 세상이 보는 눈치랄까? 그것 때문에 다시 마르크를 다시 오는 것 같아요. 마르크도 그래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권한의 행군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는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97년도에는 진짜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말이 날 정도로 사람 고기 먹고 뭐 사형당하는 가족들도 저는 실제로 봤고 그럴 정도로 엄청 힘든 그 가정이 2000년도 들어서면서 그걸 극복했어요, 북한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에 손을 내밀고 이제 바라보지 않고 장사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불법적인 거막 저도만 했지만 지금도 북한에 그래서 마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성이 키워졌달까? 그러려니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때보다는 더잘 산다고 봐요. 빈부차가 심하지만 옛날처럼 굶어 죽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저도 전쟁을 바라진 않지만 북한이라는 저 나라가 핵무기 하나 가지고 흰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쟤네 마음만 먹으면 하겠죠. 전쟁을 하겠죠.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손해는 막대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군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미국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쟤네도 뭔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돼요. 지금 겁 없는 김정은이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북한이 뭐 핵무기를 뭐 완성했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개발한 개발자도 확신을 못 했었어요. 왜? 실탄으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러시아에다 핵무기를 실제로 줬잖아요. 보안점과 어떻게 원거리 조작을 해야 될지를 얘네는 이번에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전에는 전쟁을 한다, 뭐, 우린 언제든지 도발한다, 막 이러다가 빈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미국의 준거리 조종, 워싱턴, 뭐, 서울은 함부로 이제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서울을 공격해버리면 중국에도 피해가 가고요. 일본에도 피해가 가고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가 피해보면 그 나라가 또 전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제일 주둔국인 미국은 할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을 초토화시켜버리면 한국이 가질 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그래서 그거는 감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1년 만에 다시 언론에 다시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촬영하고 언론에 나가고 저의 얘기를 막 했더니, 어떤 분들은 뭐, 건방지네, 뭐좀 아직까지도 뭐 눈에 살기가 있네, 막 이러시는데,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늘 대한민국을 존경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받은 은혜와 대한민국에서 받은 나의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함에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살고 있고 좋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이가 있다고 해서 싸울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라가 부른다면, 국가가 부른다면 제 목숨 하나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았고 세계에 대해서 눈을 띄워주게 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서 산 저희 탈북민들을 좋은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당당하게 내고 있고 보답하고 살고 있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